자, 예, 예. 그렇습니다. 혈관에 좋은 기름이 있다면 아니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네. 혈관에 착한 기름, 혈전을 억제해 준다는데 과연 어떤 기름일까요? 하나, 둘, 셋. 아, 들기름? 네. 들기름이에요? 네네. 주부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거 참기름, 들기름. 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들기름을 가지고 고기를 넣지 않고 맛있게 끓이는 무떡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무떡국이요? 네, 고기를 넣지 않는 약간 사찰 음식 같은 건데. 사찰? 네네네. 육수가 안 나올 텐데. 육수, 걱정 마세요. 아, 배아노 선생님이 드시는 거에는 눈이 커져요. 걱정 마세요. 민감하거든요, 아주. 네. 자, 들기름 넣고. 아, 이때 들기름을. 네, 들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셔도 네네.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아, 고기가 안 돼가도 왠지 버섯이 그쵸. 그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마. 네. 다시마 서너 쪽. 이렇게 넣고 일단 볶아주세요. 아, 실제로 사찰에서 이렇게 떡국을 이렇게 드시나 보죠? 네, 왜냐면 스님들은 고기 육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 대신 이렇게 많이 해서 드시거든요. 사찰 음식이 얼마나 담백한 맛이 엄청 건강하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볶아줬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붓고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지금 다른 육수를 쓰신 게 아니라 그냥 맹물이에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네. 맹물이에요. 보글보글 이제 끓어오르고. 벌써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죠. 와, 이게 어떤 네. 맛일까? 떡국떡을 넣어주세요. 국물이 지금 뽀얗죠? 뽀얗게 우러났죠? 야, 이 뽀얌이 어디서 올라오죠? 여기 육수, 여기 채소수. 표고에서. 와, 표고에서. 네. 맛있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준비할 게 뭐였죠? 아까 무. 무. 네. 무를 처음부터 뭐 무를 볶아갖고 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을 채 썰어서 맨 나중에 떡국떡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예. 다 익었을 무렵에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채 썰어서. 익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약간 고명처럼 아삭아삭 씹히게. 아, 그러니까 물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막 국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흐드러지면 안 돼요. 네. 얇게 채 썰어주시고 무는 어떻다, 배아노 선생님? 소화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네. 떡국떡은 찰지고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이제 음양궁합이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간은 국간장. 국간장하고 색깔을 좀 내고 소금기를 하시면 돼요. 네. 국간장. 와, 이게 아우, 맛있겠다. 선생님, 그 액젓 써도 돼요, 액젓? 액젓도 괜찮습니다. 네. 오빠, 요리 좀 하신다, 오빠. 그다음에 무를 넣어주세요. 아, 무. 네, 완전 시원해지겠다. 그래서 살캉하게 끓어주면 그때 먹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간만 살짝 좀 볼게요. 와, 만드는 법도 엄청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죠. 깜짝 놀랐어요. 우와, 맛있구나. 스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별거 들어간 거 없어서. 그렇죠. 아, 이게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이게 뭐라고. 이게 그 담백시원? 네. 담백시원? 와. 고기를 넣지 않았는데도 국물은 굉장히 구수하고 진하게 우러났고요. 네. 들기름에 이제 표고버섯이랑 다시마를 볶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